사람의 발길 닿지 않는 깊은 산속. 반드시 산삼은 살고 있습니다. 천하의 영약 산삼이 숨어 있다는데 스스로 주인을 고른다는 신령한 산삼. 힘받다! 만병통치, 뛰어난 약을 자랑하니 누가 그 주인이 될 것인가? 산삼 찾는 현대판 신만이를 따라가 보자. 충북 영동의 한 야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부산 지역 신만이 동호회 회원들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단체 산행이다. 작은 거라도 일단 이파리 보시고 올라가셔서 똑같은 거 있으면 찾으세요. 이파리 한 번씩 구경도 하시고. 등산도 하고 산삼 찾는 재미도 있어 일석이조라는데 산삼 이파리가 어떻게 생긴 건지 영 구분이 안 되는 저버들. 전문 신만인 산행대장의 설명에 보고 또 봐도 알쏭달쏭. 이거 본다는 것이 좀 힘이 들죠. 와, 이거 남들 그렇습니까? 심 화이팅! 이런 공부 그만 잡고 산삼 찾기 본격 도전. 가파른 산길 오르는데도 숨겨진 보물 찾기 하듯 신이 난다. 그러나 눈 빠져라 둘러봐도 산삼의 행방은 오리무중. 그런데 순간 산 향이 나는 자리 같으면은 삼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 정도 향 같으면 있을 것 같다는 추측이죠. 이제 있을 거. 베테랑 신만이의 예감은 과연? 신받다! 산속에 울려 퍼지는 신받다 소리에 흩어졌던 초보 신만이들 삽시간에 모여드는데 모양으로는 분명 산삼. 뿌리 하나라도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파내니 이야, 신받다! 초보 신만이 감격도 감격이다. 즉석에서 전문가 감정 거치니 10년생 산삼으로 판정. 처음 봐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산삼에게 선택받은 행운의 사나이. 알고 보니 저번 산행에서도 신받다는데. 예, 오늘 아주 기쁩니다. 마음을 비우고 왔는데 또 그 삼을 캐가지고 아픈 사람을 줬더만 역시 또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남을 돕는 자에게 스스로 복이 오는 법. 그게 산삼 캔 비법인 듯하다. 다른 초보 신만이들도 자극받아 또다시 산삼 찾기에 열중하는데 한편에선 산삼 찾는 정성 못지않게 씨 뿌리는 정성이 한창이다. 한 10년 후에나 너다 후손들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이 지역에 올라왔을 때 산삼을 이렇게 이제 캘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존 차원에서 심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신만이가 살고 있다는 대구. 이곳은 신만이 경력 3년 김종현 씨의 집이다. 비록 경력은 짧지만 지금까지 캔 산삼은 무려 1,000뿌리. 시가로 따지면 무려 15억 원. 그가 신만이로 나서게 된 이유는 뭘까? 저희 누님이 그 병원에 시달리고 있어갖고 저희 형제들이 그 돈을 모아가 산삼을 구입해서 선물을 하면서 산삼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산삼을 구입하면서 이제 잎을 알았죠. 이제 그걸 기억하면서 산에 올라갔는데 첫날 산행에 한 120년생 산삼을 한 5뿌리 캤습니다. 그때부터 산에 이제 미쳤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김종현 씨의 관심은 역시나 산삼. 집에 고이 보관 중인 와, 산삼 10뿌리. 보기만 해도 흐뭇한데 여기 있는 산삼을 합친 가격은 2억 원. 그래도 그 중에서 으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오구 산삼인데요. 한 125년 정도 추정됩니다. 125년생 산삼의 가격은 부르는 게 값. 어느 게 제일 좋은가? 신만이 가족답게 산삼 대하는 것도 남다른데. 이게 더 좋은 건가? 연질 어떤 게 더 좋아? 이거. 이야, 신만이 딸이다. 저는 그렇게는 많이 안 먹고 그냥 한 몇 뿌리 정도 그냥 안 먹어봤죠. 여태까지 한 세네 뿌리. 에구, 배부른 소리. 다음 날 있을 산행을 미리 준비하는 김종현 씨. 산삼 캘 채비 단단히 하니 이제 좋은 꿈 꿀 일만 남았다. 좋은 꿈 꿔서 내일 이제 큰 놈을 하나 캐야 안 되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발길 재척하니 목적지는 충북 무주군에 있는 산. 산삼은 봄부터 가을까지 캐는데 벌써 날씨가 쌀쌀하니 이번 산행이 올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옛부터 내려오는 신만이 관습에 따라 산신령에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올리고 드디어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됐다. 마지막 산행인 만큼 일행들의 각오 또한 남다르다. 김종현 씨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산삼을 캔 데는 나름의 비결이 있다는데 바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산삼이 자라고 있을 만한 산을 찾는 것. 그러니 하고 많은 산 중에서 이곳을 찾은 데도 이유가 있다. 예, 지형이 참 좋습니다. 이게
적정하게 풀도 우거져 있고 그 나무도 쭉쭉 뻗어 크고 이런 나무 밑에서 크거든요 산삼이. 곧 산삼이 뭐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산이 좋다 한들 산삼이 그냥 나올 리 없다. 산삼이 자랄 만한 곳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아무래도 오늘 산행은 허탕? 그런데 순간 김종현 씨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신봤다! 여기! 흥분되는 순간. 아, 요, 요 산삼, 요것도 산삼. 네, 잡초 속에서 건져 올린 것은 분명 산삼! 잎이 다섯 개씩 나오네. 신봤다! 기쁨의 함성 또 터지고 근처에서 다시 산삼 발견! 무려 세 뿌리라니 웬 횡재인고! 이게 말랐잖아요, 제가 이거나. 작은 게 있으면 큰 거 의미가 반드시 있거든요. 반드시 여기 있죠. 이 정도 볼 실력은 돼야죠. 그렇게 바로 옆에 있는 걸 누가 볼 것이오. 땅이 이리 좋잖아요. 산삼 나는 자리에나. 굉장히 부드럽죠. 산삼이 이런 토양에 잘 자랍니다. 잔뿌리 하나라도 다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터라 주변을 가능한 한 넓게 파내는데 파내는 손길은 조심 또 조심. 한껏 기대에 부푼 일인들 행여 부정팔까 숨을 죽인다. 항상. 얼마나 오랜 세월 주인을 기다렸을까. 드디어 몸을 드러낸 산삼. 그 모습 찬란하다. 와, 또 크다 이거라. 이야. 좋다 이거 대단하다 이거나. 위풍당당 산삼에 모두 넋이 나가고 이런 건 한 100년 됐나? 넘었나? 이 뿌리 크기를 봤을 때요 한 125년 정도 추정됩니다. 아. 오늘 정말 귀한 산삼 만난 듯. 이 내두 부분에 특수가 자라 있죠 많이. 이런 삼이 아주 좀 희귀하고 값어치가 뛰어난 산삼입니다. 잎은 이렇게 보면 전부 한 가지에 다섯 개씩 잎이 달려 있죠. 여기 산삼의 형태입니다. 저쪽하고 이쪽하고 지금 지형이 다 좋거든요. 반드시 산삼은 살고 있습니다. 찾아 내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 다르지. 반대로. 진짜 산삼이 있긴 있네요. 아 욕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아 그래도 욕심은 좀 있지. 김종현 씨 귀한 산삼 다칠세라 애지중지 다루는데 이 짜릿함을 어찌다 말로 하리. 제가 지금까지 천 뿌리 넘게 캤는데 3년 동안에 발견할 때마다 그 막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막바지에 저런 좋은 산삼이 또 제 눈을 뜨이네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국산삼협회. 오늘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산삼 경매날인데 산삼 중에서도 최상품만 먹는 경매장. 냉장고 속에 귀한 몸 눕혀놓고 있는데 이곳에 보관된 산삼의 규모는? 경매는 72세트가 나갑니다. 한 190여 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총 금액이 한 18억 정도. 엄중하게 보관된 산삼들. 이제 경매장으로 옮길 시간인데 워낙 비싼 몸들 아닌가 한 분 한 분 모시는 것도 조심스럽다.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 생길까 경호원들 한치의 소홀함도 용서치 않는다. 경매는 오늘 선보인 산삼들의 내력이 낱낱이 공개되는데 산삼의 종류만도 천차만별. 산에 다니는 입장에서 왔어요. 그래도 삼을 좀 캐봤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어떻게 저거 하나 해서 아이 산삼 경매한다 그래서 구경 온 거예요. 아이 먹고 싶지 않은 돈이 음식에 못 먹지 우리가 쓴 사람인데. 귀한 산삼 한 곳에 모이기가 쉬운 일은 아니니 이보다 좋은 구경 어디 있을까? 많은 사람들 관심 집중된 가운데 주인공 산삼 입장! 곱게 단장까지 시켜놓고 보니 인물 참 뻔하다! 천정. 그림의 떡이라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산삼 구경하리요? 사람들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진행요원 설명 들으니 볼수록 탐이 나는 모양. 드디어 경매가 시작됐다. 86년 산삼의 경매가는 1억! 천정 산삼 1억. 긴장된 순간 누군가 팻말 드높이 들고 200. 86년생 산삼 낙찰이요. 모든 자체가 좋아요. 먹으면 좋겠다. 몸에 먹으면 좋겠다. 600만 원. 나쁜 데가 났을 것이다. 600만 원. 병 있죠. 암 수술 3번. 응? 또 이 저기 디스크 3번. 몸이 아프니까 먹어야겠으니까. 먹으면 좋으니까. 쉽게 찾을 수 없기에 그 가치가 더욱 귀한 산삼. 그래.
그래서 예로부터 하늘이 선한 사람을 택해 점지한다 했는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험한 약효 볼 수 있도록 깊은 산속 10만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But I'll give you Panavision pictures if you give me technical